문학캡슐. 안녕하세요. 문학캡슐의 문캐스터 채빈입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는 전달을 했겠죠?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랜만에 불러보겠습니다. 캡슐 상자 나와라. 얍. 오, 캡슐 상자 진짜 귀엽네요. 자, 봅시다. 자, 자, 자. 오, 아주 오늘은 핑크, 핑크, 핑크. 분홍색, 얍! 스플렌더, 마블! 와, 스플렌더에서 마블 버전이 나왔네요. 스플렌더 우리 매니아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러분. 모여, 모여. 긴급 소집이야. 자, 그러면 얼른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궁금한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문화예보. 스플렌더 그랑프리 대회가 열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플렌더가 마블 세계관을 빤났습니다. 스플렌더 마블은 슈퍼히어로 지휘관이 되어 타노스를 막아야 하는 게임입니다. 2명부터 4명까지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팅하고 시작해볼까요? 구성물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팅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인물 카드를 같은 단계별로 나누어서 섞어서 더미를 만들고 그 옆에 4장씩 펼쳐놓습니다. 인물 카드가 비게 되면 즉시 같은 단계의 카드를 새로 펼쳐서 빈 자리에 놓습니다. 해당 단계의 카드 더미가 다 떨어진 경우에는 그냥 빈자리로 둡니다. 장소 타일도 인원에 맞게 섞어서 펼쳐줍니다. 4명이 할 때에는 모든 토큰을 사용합니다. 2명이 할 때에는 이 5개의 토큰을 색깔별로 4개씩만 사용하고요. 3명이 할 때는 이 5개 토큰을 각 색깔별로 5개씩만 사용합니다. 초록색 토큰과 장소 타일은 인원수와 같은 개수를 사용합니다. 회색 토큰은 언제나 5개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물 카드에는 이 카드를 고용하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토큰 수, 이 카드가 제공하는 보너스, 인피니티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린 플레이어부터 시작을 하고 시계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자기 차례의 플레이어는 다음 4가지 행동 중 하나를 합니다. 첫 번째, 각기 다른 색깔의 토큰 3개 가져가기. 이 행동으로 초록색과 회색깔의 토큰을 가져갈 순 없어요. 토큰이 부족해서 각기 다른 토큰 3개를 가져갈 수 없다면 각기 다른 토큰 2개를 가져갑니다. 각기 다른 토큰 2개도 가져갈 수 없다면 1개를 가져갑니다. 두 번째, 같은 색깔의 토큰 2개 가져가기. 이 행동은 가져가려는 색깔의 토큰이 4개 이상 쌓여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으로 초록색과 회색 토큰을 가져갈 순 없어요. 세 번째, 카드 한 장을 손에 들고 회색 토큰 1개 가져가기. 탁자에 펼쳐진 카드나 카드 더미의 맨 위 카드 한 장을 손에 들며 그 카드의 고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가져올 때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그 카드를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손에는 3장까지만 들고 있을 수 있으며 카드를 고용하는 것 외에는 손에 든 카드를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회색 토큰이 남아있지 않아도 카드를 손에 들 수 있지만 회색 토큰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게임이 종료될 때 손에 카드를 들고 있어도 감점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회색 토큰은 어떤 색깔이든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카드 한 장 고용하기. 탁자 중앙에 펼쳐져 있는 카드나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고용하려면 카드에 표시된 만큼의 토큰을 소비해야 되는데요. 회색 토큰을 포함해서 소비한 토큰은 탁자 중앙에 되돌려 놓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토큰을 다른 플레이어들이 볼 수 있도록 놓아야 합니다. 자기 차례가 끝날 때는 회색과 초록색 토큰을 포함해 토큰을 10개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보다 많은 토큰을 가지고 있다면 10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초록색 토큰은 반납할 수 없습니다. 초록색 인피니티 스톤엔 특수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플레이어는 이 아이콘이 표시된 3단계 카드를 처음으로 고용할 때 초록색 토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초록색 토큰은 플레이어당 1개씩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용한 카드의 보너스를 색깔별로 모으고 어벤져스 표시와 인피니티 점수가 잘 보이도록 정렬해 놓습니다. 고용한 카드는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이 보너스는 새 카드를 고용할 때 할인을 받는데요.
각 색깔의 보너스 하나는 같은 색깔의 토큰 한 개와 가치가 같습니다. 자신의 차례를 마쳤을 때 장소 타일에 표시된 만큼의 보너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 타일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플레이어는 자기 차례 한 번당 장소 타일을 한 개씩만 가져올 수 있는데요. 여러 장소 타일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그중 어떤 장소 타일을 가져올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소를 가져오는 것은 행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카드 중에는 어벤져스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도 있습니다. 이 표시를 가장 먼저 3개 이상 모으는 플레이어가 어벤져스 어셈블 타일을 가져옵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이 타일을 소지한 플레이어보다 더 많은 어벤져스 표시를 모은 순간 즉시 그 플레이어에게서 어벤져스 어셈블 타일을 빼앗아 옵니다. 동시에 3점도 함께 빼앗기게 됩니다. 타일을 가져오는 것은 행동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한 플레이어가 인피니트 점수 16점 이상 5색깔의 보너스 1개 이상씩 초록색 토큰 1개를 모두 모았다면 인피니티 건틀릿 타일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됩니다. 누군가 이 조건을 처음으로 충족하면 현재 라운드만 끝까지 진행하고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플레이어가 마지막 순서였다면 게임이 즉시 종료되고 그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진행하였으나 이 조건을 충족한 플레이어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조건을 충족한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플레이어가 여러 명이라면 그 중에서 인피니티 점수를 가장 많이 모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동점일 경우 그 중에서 어벤져스 어셈블 타일을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동점인데 누구도 어벤져스 어셈블 타일이 없다면 그 중에서 카드를 가장 적게 고용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고용한 카드 개수도 같다면 공동 우승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략 게임 스플렌더의 마블 버전 스플렌더 마블 게임이었습니다. 음악캡슐. 여러분, 이게 마블 세계관과 함께해서 그런지 더더욱 뭔가 재밌고 되게 실감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건틀릿 타일을 가져오면 얼마나 짜릿한지 아시나요? 전략을 좀 잘 짜야 되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저희 문화캡슐도 이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과연 누가 이기게 될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문화캡슐.